프랑켄슈타인처럼 아주 긴 코를 찬 퍼포먼스 하시는 할아버지도 계시네요. 자, 아마 사진을 찍으려면 돈을 내야 되겠죠. 이렇게 가면은, 자, 모양은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념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아주 넘쳐납니다. 역시 브란덴부르크 문은 관광 명소입니다.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까요? 오늘 뭐 마라톤 대회를 하나요? 뭐 하나요? 이거 젊은이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팀도 와 있고요. 이거는 뭘까요? 퍼포먼스입니까? 아니면 뭔가 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좀 더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행이 어디 안 보입니다. 이산가족이 발생했습니다. 일행이 어디로 갔네요. 넓은 장소는 아니니까 아마 여기 어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찍는 포즈들이 멋있습니다. 언니 어디 있어? 자,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언니 어디 있어? 우리 일행이 어디로 지금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 마라톤 대회가 있나요? 오늘 마라톤 복장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자, 언니 어디 있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만. 말의 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개선문은 엄청난 두께로 되어 있네요. 드디어 일행을 찾았습니다. 자,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자, 이산가족이 상봉했습니다. 인간의 아픔을 상징하는 이산가족 상봉. 드디어 이산가족이 상봉했습니다. 자, 역시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의 상봉이라 더 감격스럽습니다. 자, 이제 뒤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문. 참, 이런 개선문이 있다라는 걸, 그럼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건데요. 강대국들의 그런 상징물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무슨 마라톤 대회, 롤러블레이드 붙여 있고 무슨 대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대회가 있어서 관계자의 출입 금지 구역인 것 같습니다. 자, 뒷모습입니다. 자, 그란덴부르크 문의 뒷모습. 동독과 서독이 갈라져 있었을 때 중심에 있었던 그 그란덴부르크 문은 아픔의 상징이죠. 이제 통일로 인해서 구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전차를 바라보고 있는 저쪽 부분이 동독, 동베를린이고요. 뒷부분이 지금 여기 보이는 뒷부분이 서독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장벽에 갇혀 있습니다. 아직도 장벽이 재개되지 않고 장벽이 있네요. 그래서 동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월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동독이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 들어왔던 입구였었죠. 아, 여기가 동독입니다. 정말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개선문이 향하고 있는 곳은 곧 동동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 만지기. 아, 느낌이 어떠세요? 거칠거칠하답니다. 역시 정답입니다.